대원화성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애플과 협력 얘기도 있고요. 네. 리비안과 애플의 얘기고.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동맹 기대감은 사실은 애플이 저희한테 항상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안겨줬었기 때문에. 같이 주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정말 단기적인 테마에 가깝다라고 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애플이랑 리비안이 그래도 전기차 동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팀쿡 최고 경영자가 리비안 전기 픽업트럭 빌려탔는데 그 모습이 포착됐다고. 네. 네, 그다음에 모임에 말 그대로 리비안 대표 왔다고. 네,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원 화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고급 습식 합성 피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차를 타시면은 가죽이 조금 사실은 합성 피혁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조금 괜찮게 나와서 현대 기아 리비안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애플에까지 갈까라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카가 나오는 거는 정말 빨라도 24년 후반이나 25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지금 사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네.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 항상 실망과 기대감을 같이 주기 때문에 이미 오른 거는 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랑 리비안으로 테마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애플이 뭐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하면 레벨 4 최소 예. 혹은 레벨 5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4년 말이나 25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존에 많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레벨 4, 레벨 5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중에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BMW에서 나오는 건데 저도 이제 레벨 2, 현재 저희들이 많이 타는 거 레벨 2거든요. 근데 레벨 2를 탈 때 조금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눈 오고 나서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자율주행이 잘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센서 부분이랑 카메라 부분을 가려지기 때문에 이물질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인식이 안 돼서 자율주행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꾸준하게 지속이 되려면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분명히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DY 오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DY 오토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DY라는 기업이 DY 오토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리비안 테마주보다는 차라리 자율주행 테마에 섞여 있는 DY를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